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예, 오늘은 7월 마지막 날, 예, 31일입니다. 예, 오늘 영상에서 그 소개해 드릴 내용은, 쪽파를 그 양념용으로, 예, 조금 일찍 심어서, 마른 멸치 넣고 볶아도 먹고, 무쳐도 먹고, 그리고, 대파를 쓰기보다는 또 쪽파가 더 낫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요리에 양념용으로 쓸 쪽파를 조금 심는 데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예, 여기 있는 이 밭은 저기 보시면 지금 들깨가 크고 있죠. 예. 이 7월 초에 들깨를 심으려고 이렇게 토양 만들기를 해 놨다가, 예, 들깨 모종이 모자라서 이렇게 남아 있는 밭입니다. 물론 토양 만들기를 잘 해서 아주 토양이, 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장마철에 엄청난 비가 오기 때문에 빗물이 많이 못 들어가라고 이렇게 금정 비닐 멀칭을 씌워 놨더니 거름기도 쉽게 나가지 않고, 예, 아주 떼알 구조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데에 이제 쪽파를 심으면 쪽파가 뿌리를 빨리 내리면서 아주 잘 자라게 되죠. 지난 그 5월 달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쪽파를 한 개 심었는데 80배까지 늘어난다고. 오늘 심을 이 쪽파는 그렇게 많이 늘어날 필요도 없고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왜? 짧은 기간 안에 뽑아서 먹을 거니까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그 지금 현재 비닐을 벗겨놓은, 예, 저곳에 조금 심고 나머지 이제 이쪽에는 9월 달에, 예, 본격적으로 쪽파를 심어서 내년 봄까지, 예, 여기에서 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념용으로, 예, 조금만 심는 데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흙이, 예, 토양 만들기를 해서 들깨를 심으려다가 못 심은 밭이고 저렇게 이제 비닐을 덮어 놨었거든요. 보면 이렇게 쑥 들어가죠. 예. 이 파보면, 예, 이렇게 떼알 구조로, 예, 보슬보슬하죠. 예.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쪽파 심으면, 예, 아주 뿌리를 빨리 내리면서 잘 클 겁니다. 그러면 요 끝에 요 조금만 양념용으로 이제 해서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제 저쪽 비닐을 이제 벗겨내고 여기다가, 예, 쪽파 심을, 그러니까 마늘 양파 심는 그 물층 비닐을 한번 깔아 볼게요. 아주 땅이, 예, 부드럽죠. 이 텃밭농부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토양 만들기 아닙니까? 우리가 토양을 잘 만들어 놓고 작물을 심으면 그 작물이 초기에 뿌리를 잘 내려서, 예, 건강하게 그리고 성장을 잘 합니다. 그래서 기본이 토양 만들기입니다. 그 다음이 미생물이고, 예, 이쪽에 보시면 이 잡초 보세요. 바르게 하고, 예, 이 지금 제초매트를 안 깔았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저쪽은 한번 볼까요? 제초매트 깔은 자리 그렇게 많던 잡초 어떻게 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저기처럼 저렇게 잡초가 많았었거든요. 이 덮어봤던 이건 보세요. 완전히 속에서 전멸했죠. 예, 완전히 전멸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초매트를 깔아놓으면 저렇게, 예, 왕성한 바래기도 2주일이면 흔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초매트는 이 질기고, 예, 오래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나 구입해서 쓰시면 아주 잡초와의 전쟁에서 힘만 드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고정시키면 바람에도 안 날려가고. 그럼 여기에 이제 비닐을 멀칭해 볼게요. 자, 요게 양파 마늘용이죠.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두 식구 먹는다 해도 조금만 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속으로 쏙 집어 넣어버리면 잡초도 못 올라오고 바람에 날아가지도 않고 그렇겠죠.
이렇게 놓으면 잡초들이 이제 못 나겠죠. 여기도 무성한 잡초밭. 야, 이거 제초 매트 싹 깔아서 덮어버리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요거 900짜리에요. 90cm. 예, 여기 제일 좁은 겁니다. 이거 딱 깔아 놓으면 이 밑으로 들어가는 모든 잡초들은 사망입니다. 예. 예, 이곳은 이제 저희 그 대형 냉장고와 고추 건조기가 설치되어 있는 요 집 뒤쪽인데, 이쪽이 이제 그늘도 매일 지지만 예, 통풍이 좀 잘 되는 곳입니다. 이곳에 이제 이렇게 마늘 씨하고 쪽파 씨앗을 이렇게 이제 다듬어서 걸어놨죠. 예. 이거는 지난 6월 달에 예, 만들어 놓은 쪽파 씨앗입니다. 이걸로 이제 오늘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자, 이 쪽파 씨앗이 지난 6월 달에 이제 채취해가지고 바싹 말려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쪽파 요 하나 심어갖고 80배 늘어났던 바로 그 쪽파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려서 이렇게 넣다 보면은 지금 이제 따듬어야 할 자리가 두 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요 밑에서 말라 비틀어져 있는 이 뿌리 있죠. 예. 요 뿌리를 이게 이제 어차피 말랐기 때문에 이게 다시 살아나진 않고 여기서 또 새로운 뿌리가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뿌리를 예. 좀 깔끔하게 이렇게 착 따듬어 주세요. 이러면 이쪽에서 뿌리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삭이 나와야 될 자리잖아요. 삭이 나와야 될 자리 아주 질기고 예. 말라 비틀어져 있는 잎이 이렇게 딱 막고 있죠. 그럼 이걸 뚫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끝을 예,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러면 요 사이로 예, 공간이 이제 생겼으니까 촉이 빨리 올라올 수 있겠죠. 예. 요 보시면 요것도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잖아요. 예. 이렇게 두 개로 할 필요는 없어요. 요 쪼개면 되겠죠. 예. 이렇게 쪼개서 요 끝을 이렇게 싹둑 잘라줍니다. 그러면 요 사이로 이렇게 싹둑 잘라주면 예. 잘 올라오겠죠. 예, 이렇게 따듬어서 심으면 발화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끝에 뾰족한 요것만 예. 요것만 잘라주세요. 이러면 요로 이제 촉이 딱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 말라서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이게 이 뚜껑 올라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요것만 탁 잘라버리고 요 밑에 느들느들한 뿌지 말라있는 것들 예. 요거 한번 탁 따듬어주고 예. 요렇게 해놓으면 딱 심으면 뿌리도 잘 내리고 요로 촉도 쉽게 쏙 올라오겠죠. 예. 요렇게 따듬으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심을 만큼은 이제 따듬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고요. 이거는 또 보관했다가 9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 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쪽파는 주 계절이 가을이거든요. 9월 초에 심어서 내년 봄까지 가는. 하지만 요거는 양념용으로 지금 심어 놓으면 10월 달까지 그렇게 이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념용으로 조금만 심는 거예요. 자, 이제 주변에 잡초밭도 이제 제초 매트로 싹 다 덮어서 깔끔해졌죠. 자, 저쪽에 비닐 덮인 자리는 9월 달에 파종을 할 거고, 자, 여기에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비닐 멀칭된 곳만 오늘 이제 따듬어 온 요 쪽파 종근을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뭐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려울 건 없고요. 그냥 여기에 포 꽂으면 됩니다. 토양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쑥 들어가죠. 이게 이제 땅이 마르고 딱딱하고 그러면 요게 딱딱하니까 잘 안 들어가게 돼요. 그럼 손으로 이렇게 파야 되잖아요. 아니면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파야 되지만 이건 그냥 쑥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푹푹 꼽아 놓으면 됩니다. 요 이제 뿌리와 끝엔 딱 다듬어 놨기 때문에 뿌리도 잘 내리고 촉도 잘 올라올 겁니다. 자, 이제 다 심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요거 심으면 뭐 하겠노 싶지만, 이 정도면 우리 두 식구가 저쪽에 많이 심을 쪽파가 클 때까지 충분히, 양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라는 모습은 저쪽에 심을 준비를 할 때 아마 그때는 많이 자라 있을 겁니다. 그때 또 이 쪽파 자라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물을 충분히 저어 놓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 쪽파나 대파 이런 거는 죽질 않습니다. 정말 생명력이 강한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그릇만 있고 물만 있으면 잘 자라. 자, 이제까지 이 텃밭농부가 9월달에 대파 저 쪽파를 본격적으로 파종하기 전에 양념용으로 조금 심어서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원래 7월 달에도 조금 심고 8월 달에도 조금 심고 이러면 좋은데 지난 7월은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리는 장마철이 돼서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빨리 쪽파 안 심어준다고 성화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7월 마지막 날 이렇게 심었습니다. 감사합니다.